She calls me day and night. I'm sorry, girl, you just don't make me feel right. I never meant to make you cry, you were right. Just leave me be, I'm not gonna put up a fight. Oh, 되게 예쁜데?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그
가을쯤 되면은 브라운의 어떤 정석들 컬러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코랄 느낌이랑 이런 브라운이 같이 나오니까 저도 사용할 때 괜찮다 하면서 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보여드리고 네. 싶었어요. 이번에 영혼을 가셨어. 그 컬러 라이너도 네.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도전 정신으로 한 거예요. 거기 약간 청록색도 있지 않아요? 네, 마스카라도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오히려 막 그 아이메이크업에 컬러를 많이 넣으면 그게 더 빛을 못 가라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좀 그거 포인트로 네, 힘을 좀 빼고 여기에 그냥 쑥 주면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왠지 잘 활용하실 것 같아, 이 핑크 라인. 아, 그래요? 왠지 딱 포인트 되게 잘 네, 한번 해볼게요. 지켜봐주세요. 세럼 스프레이나 그런 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되게 고급지게 세니타이저를 만드신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셔야 돼요. 되게 향수 레몬그라스. 뭐요? 어. 근데 보통 레몬그라스 향 잘못하면 인공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역한데 얘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거 그냥 향수로 뿌려. 맞아, 향수 같잖아요. 또 케이스도. 약간 머리 끝에도 발라줘도 네. 좋을 것 같아. 비스듬히 돼 있는데 이게 고장 난 게 아니고 살짝 이런 사용감, 그립감 때문에 좀 돼 있어가지고. 그 뜨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뭐 다크닝이라든지.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땀이랑 이렇게 어우러지는 느낌이라고요. 근데 저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약간 베이스. 네, 베이스. 진짜 예쁘다. 되게 좀 보송보송한 느낌이어서 이거 그냥 블러셔로도 쓰시는 분들도 많고 얘는 완전 겨울 다크 가을, 예쁘다. 가을 다크 분들 이신데 아, 괜히 여기 묻으실까봐 휴백제 담그면 오! MLBB 컬러 와, 진짜 예뻐요. 얘는 약간 아, 넘버즈이랑 같은 회사예요. 좋아요. 스틱도 나왔어요. 근데 이름 김여도 집합 이렇거든요. 내림마려.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입술 편안한 질감 좋아하시면 이런 보들보들 느낌이네. 그냥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좋아요. 이게 이거 한번 쓰면 못 태어나. 못 태어나. 크리에이터 분들 리뷰가 되게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되게 투쿨포스쿨 쿠션 좋다고. 아니 근데 패키지 뭐야? 요즘 퍼프 트렌드가 물방울 모양인 거. 근데 이게 진짜 편해요. 그렇죠. 잘 달리기도 하고. 아, 이거 좋은데요? 어, 그래요? 네. 근데 확실히 광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블랙 브라운이랑. 다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기대되는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아, 예쁘다. 영향을 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걸 좀 잡아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그로스 샴푸인데, 제가 탈모 샴푸를 좀 여러 개 써봤는데, 그 중에서 촉촉해요. 왜냐면 이게 또 좋은 게 트리트먼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샴푸만 있는 게 샴푸 단독으로만 써도 사실 뭔가 이런 게 뻣뻣하다거나 네. 막 이런 느낌이 없고. 아, 진짜요? 네. 근데 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먹지 마. 이렇게 뜯는 거 맞죠? 이거 하나에 100억이거든요? 근데 너무 네? 맛있... 그냥 사라지죠. 왜 산라콘지 알겠다. 이 정도면은 매일 먹을 수 있다. 어, 뭐야? 10개도 먹을 수 있다. 10개도 먹을 수 있다. 약간 영양제 이런 먹는 그런 기분이 아닌데. 네.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어제 연습하다가 무릎을 다친 것 같은데 무릎이 아파. 아, 오늘도 연습인데 어떡하나.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폰으로 찍고 있어요. 레스팅 출근하세요.
네. 배고픈데? 오늘 밥을 못 먹었죠. 밥부터 먹어야겠어요.